준비물 실 검정색과 흰색 실, 5호 코바늘, 그리고 가위, 그리고 단수링을 준비해 주세요. 다리는 두 개를 뜰 거예요. 우선 처음에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짧은뜨기 8개를 해 주세요. 다 뜨셨으면 오므려 주신 후에 다시 시작할 건데요. 이렇게 첫 코에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빼뜨기가 없는 짧은뜨기라서 이렇게 표시를 안해 주시면, 첫 코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단수링이 있으면 단수링 아니면 실 같은 걸로 표시를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항상 빼뜨기가 없는 짧은뜨기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짧은뜨기 하나하고 늘리기 3번. 그러니까 짧은뜨기 하나하고 세 코는 한 코에 두 코씩 늘리기를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위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코 뜨고 한 코에 늘리기, 늘리기, 늘리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코스를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에 나온 걸 보면서 천천히 따라 해주세요. 그리고 3단은 흰색 실로 마저 짧은뜨기. 여기는 늘리기 없이 그냥 짧은뜨기로 14코 해줍니다. 그리고 실을 바꿔줄 건데요. 영상에 보시면 마지막에 빼기 전에 내가 바꾸고 싶은 색실을 가져와서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짧은뜨기, 4단도 짧은뜨기, 늘리기 없이 똑같이 짧은뜨기 14코를 해줄 거예요. 흰색 실은 정, 끊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셔야 첫 코부터 검정색이 나오거든요. 이걸 항상 색깔을 바꿀 땐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옆 실들은, 그 잘라놓은 실들, 남은 실들은 뜰때 뒤에다가 대고 같이 떠주시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셨으면, 원래 이렇게 인형뜨기 안에는 돗바늘로 원래 그 가운데 오므려진 실들을 정리해줘야지만, 인형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풀리지 않게 여러 번꽉 묶어주셔도 됩니다. 인형뜨기 할 때는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영상처럼 하나를 더 떠주시는데, 하나는 실을 그냥 연결하고, 그리고 하나는 저렇게 실을 끊어서 하나를 더 준비해 주세요.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게 다리 A라고 볼수 있고요. 저기 또 하나 뜬 거는 다리 B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모아뜨기를 한코해 주시고, 또첫 코에 반수링 표시 잘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짧은뜨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해주시고 이제 다리비를 연결해 줄 거예요. 여기서 아까 첫코 표시해 놓은 거에 같이 넣으시고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게 한 코가 됩니다. 요게 한 코. 그리고 이제부터 또 뜰게요. 하나,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하고 모아뜨기. 이건 좀 오므려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아뜨기는 이렇게 해주시고 한꺼번에 모아. 그러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시 또한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 이제 다리 A에 남은 곳도 잘 코스를 보시고 남은 곳에 또 짧은뜨기로 7개를 해서 연결해 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면 다리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단은 또 짧은뜨기로 한번 뺑 둘러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후에는 이제 조금 늘려주기 영상의 7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짧은뜨기 하나 늘리기 하나 짧은뜨기 3개 늘리기 하나 짧은뜨기 3개 늘리기 하나 짧은뜨기 3개 이렇게 반복하고 다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나서 늘리기 하나 짧은뜨기 3개 늘리기 하나 짧은뜨기 3개 늘리기 하나, 짧은뜨기 세 개, 이렇게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건 천천히 했으니까 천천히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 있는 걸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떠주세요.
이렇게 떠주셨으면, 8단부터 12단까지는 지금 보신 것처럼 짧은뜨기, 늘리기 없이 그냥 똑같이 쭉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빨리 돌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졌죠. 이제 9단부터는 오므러들 조금 줄이기를 해볼 거예요. 영상의 위에 나온 자막을 보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모아뜨기 두번 하시고 항상 첫 체코에 표시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개한 이후에 1분뜨기 10개. 숫자를 잘 세시면서 해야지 헷갈리지 않으시니까 중간중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코수를 잘 세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짧은뜨기로 10코 떠주세요. 위에 영상이 나온 자막이 있는 것처럼 떠주시고 나서 14, 15단은 짧은뜨기, 늘리기 없이, 줄어들기나 늘리기 같은 거 없이 그냥 짧은뜨기로 28코 2단 더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하는 부분은 빨리감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라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건 잘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자, 이번에도 줄어들게 할 건데요. 자, 모아뜨기 두번 하고 짧은뜨기 8번. 아까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으니까 그것처럼 위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항상 코수를 잘 확인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유의해서 따라해 보세요.
19단은 짧은뜨기 2개 하고 모아뜨기 1번, 이것을 6번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18고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19단을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20단은 이렇게 줄어든 18고를 다시 한번 짧은뜨기로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 없이 한번더 짧은뜨기로 한 단을 더 떠주세요. 그리고 솜을 밑에 다리부터 해서 빵빵하게 넣어주세요. 그런 후에 21단은 늘리기를 해줄 건데요. 한 코에 두 개씩 늘리기를 해주는겁니다. 그러면 그게 총 8, 늘리기를 18번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36코가 나오게 될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잘 보시면서 한 코에 두 코씩 늘리기 18번 해주세요. 아, 여기부터는 이제 얼굴을, 이번에 만드는 인형은 몸과 얼굴을 하나로 통으로 이어주려고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을 잘 따라 하시면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다른 인형들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한 번에 다리부터 머리까지 뜨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예쁜 인형들도 더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22단은 짧은뜨기 하나, 한 코에 두코 늘리기 하나, 이렇게 해서 18번을 반복해 줄 건데, 이것도 잘 확인하시면서 코수가 맞을 수 있게 잘 해주세요. 하나, 그 다음에 한 코에 두개 늘리기, 또 짧은뜨기,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늘리기 두 개. 이런 식으로 쭉 돌려주시면 54코가 나와요. 마지막에 하시고 나서 54코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참 중요해요. 코수가 하나만 빠져도 모양이나 그런 게다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아니어도 코수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코스를 꼭 세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둘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거를 자, 23단부터 31단까지는 이렇게 늘림 없이 짧은뜨기로 짧은뜨기 54코 해서 이렇게 쭉 떠주세요. 그럼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얼굴 모양처럼 나왔죠? 이제는 모아뜨기를 이용해서 줄이면서 이제 머리를 오므러들게 만들어 줄 거예요. 32단.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고 하시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 위에 있는 자막을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모아뜨기 두 번이란 얘기는 모아뜨기 한 번, 그 다음에 또 모아뜨기 한 번, 이렇게 모아뜨기를 두 번 한 이후에 짧은뜨기를 20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모아뜨기 두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코스를 잘 확인하시면서, 세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2단에서 한 것을 한번더 짧은뜨기로 늘리기나 그런 거 없이 해준다는 의미니까 33단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잘 마무리해 주세요. 34단은 모아뜨기 두 번, 그 다음에 짧은뜨기 18번, 모아뜨기 두번 하고 짧은뜨기 24번
네코 이렇게 해서 한번또 오므러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단은 지금 34단에서 한 그거 그대로 짧은뜨기로만 늘리기나 뭐 줄어들기 이런 거 없이 그냥 똑같이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을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같이 따라해 보세요. 36단부터는 한 단씩 계속 줄어들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자막처럼 짧은뜨기 두 번, 모아뜨기 한 번, 짧은뜨기 다섯 번, 요거를 세번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한번더 반복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여들기를 해줄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7단도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짧은뜨기 두 번, 모아뜨기 한번 하는 건 똑같은데 뒤에 짧은뜨기가 숫자가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보시면서 하면 돼요. 아까 36단은 저 뒤에 모아뜨기랑 짧은뜨기 그 부분이 세번 반복하는 부분이 5개였는데 지금은 4개죠? 이런 식으로 37단이 4개이면 38단은 3개, 그 다음에 39단까지 2개, 여기까지 이게 계속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천천히 줄어들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딱 그래도 난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제가 최대한 그냥 천천히 뜨던 대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돼요. 근데 하다가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점 3개 있는 부분에 속도 조절하는 게 있으니까 더 천천히 하셔도 되고 아니면 멈춤을 해놓고 보셔도 되고 근데 항상 유의하실 건 하시면서 코수나 이런 거를 잘 확인하시면서 해야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잘 유의하시고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39단까지는 이렇게 이 방법에서 짧은뜨기 숫자만 바뀌면서 줄어들 거예요. 그 부분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39단까지 모아뜨기를 추가주었으면 40단은 이번엔 다 모아뜨기로 11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아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코가 나오게 만들어주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솜을 잠깐 멈추시고 솜을 빵빵하게 넣어주세요. 얼굴이 동글동글 예뻐지게 잘 넣어주세요. 41단은 영상처럼 모아뜨기 5번, 그 다음에 잘린 듯미 1번 이렇게 해서 창구멍을 작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빼뜨기 한 후에 돗바늘을 이용해서 창구멍을 마무리해 줄 건데요. 영상처럼 감침질, 그 나와 있는 곳에 감침질 하듯이 해서 창구멍을, 구멍을 오므리고 마무리해 줍니다. 남은 실들은 영상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빼놓으시면 안에 솜하고 들어간 실들이 뭉치면서 절대 빠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들을 안에 넣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남은 실은 빠져나온 나물 몇 번 이걸 반복해 주신 후에 빠져나온 실은 잘라서 잘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몸통이 완성됐습니다. 몸통뜨기를 잘 익혀두시면 색실을 달리해서 다른 인형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만든 다른 인형들이에요. 참 귀엽죠? 이렇게 몸통뜨기를 잘 활용하시면 이런 다른 인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뜨는 고양이 인형 이 몸통에 귀, 입, 그다음에 뭐 꼬리 이런 것들 만드는 방법을 올릴게요. 요것만 잘 익혀 주셔도 도움 많이 되니까 참 천천히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